이걸 어머니가 게임했다고? 예. 어머니 반응을 못 하시는데? 그래요? 바느질은 할머니가 잘하시지. 어머니, 여기 바짓단이 이렇게 투터졌거든요. 지난번에 니트 어머님이 꿰매주셨다니까 주황 씨가 좋아하더라고요. 실은 제가 꿰드릴게요. 네가 하든지 세탁소 갖다 줘. 바짓단 뜯어진 걸 어떻게 세탁소 갖다 줘요? 요 부분 요만큼 뜯어진 건데. 둬. 안 바쁘실 때 해주세요. 테니까 네일 보라고. 저할일다 했는데요. 어머님 바느질 하시는 거 보려고요. 왜?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해달라 그래요? 보고 제가 배워서 하려고요. 그럼 왜 진작에 못 배웠니? 그동안 바빠서요. 할 일도 많고. 나 지금 머리 아파서 못해. 컨디션 좋아지면 할 테니까 두고 가. 그럼 하실 때저 부르세요. 혹시 어머님도 저처럼 바느질 못하시는 거 아니세요? 못하시면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서로 편하고 좋게. 너 지금 나 놀리고 갖고 노는 거야? 아니요. 이제 뭐든 어머니께 솔직하게 얘기하려고요. 원망하면서 죄송하단 말씀 안 드리고요. 섭섭한 건 섭섭하다고 말씀드릴 거예요. 솔직이 아니고 당돌이고 버릇없단 생각 안 들어? 그럼 어머님이 저 사람 만들어 주세요. 어머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보고 따를 테니까요.